예수 믿고 하늘에 권세를 받은 제자들, 또 우리들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이전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의 권세에 붙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에 붙어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에게 가진 해악을 다 끼치는 거니까 병도 가져오고 사고도 내고 별거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일으킵니다. 그것들을 쫓아낼 다른 힘이 없어, 다른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권세가 오니까 드디어 빛 앞에서 물러가듯이 그렇게 막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귀신 쫓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를 정의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지 못하는 그런 신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참 신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 편에서는. 왜 귀신을 반드시 쫓아야 되는가? 귀신은 죽음입니다. 죽음. 잠재적인 죽음이요. 병에 벌써 시작이죠. 가난을 비롯하여 온갖 저주를 다 갖고 옵니다. 온갖 저주를 다 갖고 오든. 잠재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하면 다 무조건 뭐 할아버지건 뭐고 다 없어요. 자기 친척이건. 다 죽음이기 때문에 얘는 그 속성을 들었는데 그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내게 들어왔으니 다 쫓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 놔두면 그게 결국은 병으로, 죽음의 시작인 뭐로? 그렇죠. 사람들이 병 걸리면 무서워하는 게 죽으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게 왜? 죽으니까. 관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관한도. 그래서 이것은 결국 생명의 문제란 말이죠. 결국 죽이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이 귀신 쫓는 겁니다. 귀신 쫓는 거. 귀신 쫓는 거. 예수께서 나타난 시자 제일 먼저 정체를 드러낸 게 귀신들이에요. 빛 앞에서 어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 쫓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기독교 진리의 사실은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 이것을 밝혀내느냐, 밝혀내고, 정말, 매도되고 사장되느냐, 뭐, 그런 것쯤이면,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 100년 동안, 정말 매도되고 별욕을 다 먹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까딱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비겁하냔 말이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초기 기독교 이후 다 도망을 다 숨어버렸단 말이죠. 그래갖고서 이 신학이 발전했을 신학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학이 대신 발전해서, 이제 귀신은 다 귀신이 보여요. 타락한 전자라고, 그렇게 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대낮에는 모든 게 다 밝혀지죠. 그런 것처럼 너무 확실하게, 귀신의 정체에서 정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이런 귀신의 정체까지 양보하고 비겁하게 포기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귀신 쫓는 일이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귀신 쫓을 때 저가 귀신 들린 자다. 귀신 쫓으니까 귀신 들린 자다. 또 미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조세계 오셨는데 이런 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께서 귀신 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예, 나를 사람으로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하는 이 일을 대항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곧 율법하에서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함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죄는 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영계 하늘이니까 영적인 하늘이 아니고 영의 하늘이란 말이죠. 예? 예? 하나님 나라는 영계 하늘, 영계 하늘. 물질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영을 따라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빨리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죽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을 죽게 한단 말이죠. 잘못하다가 정말 지옥 갈 수 있어요.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연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이 생각 자연인으로서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을 따라 사는 자들, 육체의 정욕 혹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응? 그러나 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크리스찬, 대부분의 크리스찬,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들이 영을 따라 살아요? 곧 영적으로 살아요? 육적으로 살아요? 아주 육이 충만해서 하죠. 그러다가 교회 와서는 성령 충만한단 말이죠. 그건 완전히 위선이죠. 사기죠. 그러니까 생활이 항상 영적이며 거룩하며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 하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정말 영적으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네, 목사님 저는 육이 너무 충만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예? 저도 정말 절망에 이를 정도로 육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고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꾸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서 다른 말 하면 자꾸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리라 그거 제가 모든 일에서 아멘 확실하단 말이죠. 내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확실하게 매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응? 하나님 뜻대로. 어? 그 설교할 때도 하나님 이거 말할까요? 말하지 말까요? 어떤 때는 설교 도중에 직접 그렇게 설교 도중에도 예,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묻기도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사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 나라는